저 때문에 비교당하고 자괴감 들고 또 아나운서 시험 볼 때 떨어지셨던 분들 계시면 저도 사죄하고 살겠습니다. 채팅창에 형 무죄하라고 극혐 차단. 성대의 채팅. 나보다 조금 덜 예뻐서 오디션에서 떨어져서 나한테 뭐 큰 상처를 받았다. 내가 뭐 유도한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죄인이잖아요. 그러면 그래서 그냥 죄인이면 죄인답게 그냥.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이효리 씨의 행복론이었습니다.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면 오히려 더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갖고 있습니다. 무슨 죄를 지었길래 속죄를 하냐 했더니만 자기가 너무 예뻐서 다른 사람을 오디션에서 떨어뜨렸다고. 예. 예뻐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? 라고 질문 있고. 아 그럼 소해도 감옥 가자라고 질문 있습니다. 예. 어필하시는 분들 있네요. 아 채팅창에 형 무죄야라고 하시면 있는데 차단해 주시고요. 극혐 차단. 네. 형은 법 없이 살겠네. 아, 강퇴시켜 주시고. 고개를 드세요는 뭐죠? 예. 아, 형을 뽑은 SBS가 사과해야지라고 하신 분 있는데. 네. 오늘 아, 경고 먹을 분들 많네요. 무릎 꿇고 빌라고 하신 분 있고. 올해의 모범 시민상. 네.